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라나는 씨와 같다. 천국은 자라나는 씨와도 같고 또 겨자 씨와도 같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두 가지를 이제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이 됩니다. 나물보다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가지를 펼치게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에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자리를 아름다운 그런 안식처를 이제 제공하는 새들이 와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처럼 그리고 자라나는 씨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건설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신대륙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유럽에서 미국 땅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638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폐결핵 그러면은 아주 죽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아, 내가 이제 얼마 없어서 죽겠구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분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 보니까 현금 779파운드 그리고 책이 한 400여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책을 이제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기부를 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기증서에다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어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미처 하지 못한 꿈이 있는데 아주 작은 꿈이지만 이 꿈이 우리 후학들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학에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률가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헌정서를 받은 그 대학 이사들이 감동을 했어요. 야, 참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 이름을 이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바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존 하버드, 존 하버드. 그래서 이 뉴타운 칼리지가 하버드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이 젊은이의 꿈, 이 젊은 목사님의 꿈이 이 대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참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소박한 꿈, 참 조촐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미국을 좀 세계를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낳게 되었다. 훌륭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훌륭한 일들, 위대한 일들도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위대한 일은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큰 기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냥 나섰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뭔가 주님을 따라 나서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섰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굉장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봐도 그 뭐 대단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 기적도 베푸시고 뭐 이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러나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도리어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뭐 바리새인들이 막 들이밀고 말이죠. 그리고 참 많은 핍박과 그리고 위기에 몰렸어요. 제자들의 코너에 몰렸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지만은 효과도 나타나질 않아요.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은 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뭐 이렇게 열매가 없죠? 열심히 주님 말씀 따라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되는 게 없어요. 아주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지만은 되는 게 없어서 뭐 한계에 부닥치고 또 핍박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제자들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비관론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서 분위기가 너무나 침체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겨자씨의 비유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다고 하는 현실, 작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작다는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깨알 같다 그래요. 깨알. 여러분 깨 보셨죠? 뭐 참깨가 있고 뭐 들깨도 있고 한데 이 참깨 깨알보다 작은 글씨 이거 도저히 읽어볼 수가 없다. 그래. 깨알이라고 작은 것을 표현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좁쌀 표현을 해요. 아주 저 좁쌀 같은 놈 이 좁아 터졌다 이랬는데 여러분이 작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겨자씨로 작다는 표현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깨알이나 좁쌀 같은 표현이 바로 겨자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다고 할 때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아주 작은 믿음을 얘기할 때에 겨자씨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건데 눈에 보일락말락할 정도로 작은 건데 이것이 또 그나마 땅에 심겼으니까 전혀 눈에 띄일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말이에요.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자, 이 겨자씨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아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밭에 심긴 다른 식물들은 다 자라더라도 이 풀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까지 자라잖아요. 물을 잘 주면 조금 더 자라고 하긴 하지만 다 자라는 그 리밋이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채소밭의 모든 풀보다 커질 뿐만 아니라 큰 가지를까지 낸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런 성장을 하는 이 겨자씨의 특징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 중에 특별히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한 알처럼 뭐 겨자씨도 그냥 한꺼번에 막 부어서 한 게 아니라 한 겨자씨 하나를 심었으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심으신 이 겨자씨 같은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징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도무지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말이죠. 여러분 영국, 오늘날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지금 사방으로 무성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그만 땅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이 작은 것에 대한 것 그런 열등의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작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해요. 예.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무슨 응원하는 거 보니까 뭐 대한민국 그래요. 그냥 한국이라 그러면 되는데 꼭 대자를 넣어가지고 뭐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알아들 한국이라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그래요. 이 대자에다가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수반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무슨 중국같이 큰 나라도 주석이라고 하죠. 주석.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총통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최고 학부는 뭐예요? 뭐 칼리지 유니버시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예요. 대학원. 뭐 한국의 길들도 보면요. 다 대로입니다. 대로. 지금 우리 미국의 그 프리웨이를 달리던 사람들 한국 가면 소로길 중에서도 이런 소로길이 없는데도 다 대로예요. 무슨 양재대로, 강남대로 뭐 이런 거 다 대로입니다. 소로라는 거 봤어요? 소로길 참 아름다운데 그런 거 없어요. 다리를 놓아도 다 대교입니다. 뭐 양재대교, 양화대교 무슨 무너져 내렸지만은 성수대교예요. 내가 큰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우리 먹을 때도 큰 걸 좋아해요. 조그만 소주잔 탁 앞에 놓고서 대포잔이라 그래요. 대포잔. 여러분 이게 일종의 보상 심리를 바라는 게 아니냐. 너무나 작은 거에 대한 그런 열등의식. 그러니까 작은 걸 다 감추려고 그래요. 예, 작은 것을 숨기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작은 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작은 일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 작다고 하는 거는 다 안 좋다.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무너진 것들이 여러 대 있는데 이 성수대교. 그때 뭐 조그만 그 나사 뭐 그 시멘트, 철근 뭐 이런 거 조그만 부분 그것만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면은 그런 참사는 그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텐데 이 작은 것에 소홀해 가지고 그래서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작은 것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작은 것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그리고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모든 위대한 일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너희들 이것을 명심하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으로 그냥 뭐 예? 무슨 주택복권 뭐 같은 거 뭐 엄청난 로또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그렇게 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열매를 거둬들이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점점 자라가는 이 과정 여러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뭐라 그랬죠? 처음에는 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열매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고 깨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뿌려졌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작은 교회, 작은 인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고난에 찬 현실, 이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그랬다고 하면은 뭐 겨자씨 말고 다른 비유를 드실 수도 있잖아요. 모래알도 작은 거고 뭐 먼지 같은 것도 있어요. 뭐 티끌 같은 뭐 그런 것을 예로 들 수도 있지만은 굳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뭘까? 뭘까요? 왜 하필이면 겨자씨를 택하셨을까? 이 비유의 주제로 그것은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하고 모래알하고 다른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에 일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부대를 보냈어요. 그런 이 참깨 포대를 이제 보냈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참깨처럼 군대 수가 워낙 많으니까 너희들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겨자씨, 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이 알렉산더는 담례로 겨자씨 한 부대를 보냈어요. 겨자씨.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이 겨자씨 같은, 즉히 작지만은 위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무시하지 마라. 실제 싸움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2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임했지만은 그러나 알렉산더 군대에 4만 명을 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력상으로는 20대 4예요.
그러니 뭐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은 강한 비전, 의지, 전략, 전투력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력이 넘쳤기 때문에 20만 페르시아 군대가 대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는 이 겨자씨, 겨자씨는 1mm 정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는 종자에 따라서 자라는데 어떤 많이 자라는 그런 이 겨자나무는 3m도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들이 펼쳐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는 거기 있어요. 생명력.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11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뭐 될 법에는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주님 너무하신다. 이게. 뭐 되는 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나? 아마 어떻게 보면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모든 곳을 가서 바꾸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같은 날 내가 왜 이 나성 한복판 이 중앙교회까지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LA 다운까지 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는 참 우리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시 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삶이 이웃들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서 울창한 나무가 될 때에 새들이 날아오게 되고 그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것이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뭐예요?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예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거 아니죠. 내가 얻은 지식, 나에게 습득된 그런 정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인류를 섬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벌어서 남주냐? 예, 남주려고 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가지를 펼치고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꿈을 이루어야 말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렇게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고 또 크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위임받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